안녕하세요. 렉서 김키레입니다. 오늘은 콜로라도 베드에다가 예전에 저희가 슬라이딩 커버, 카브리오에서 나오는 국산 커버죠. 네, 슬라이딩 커버를 설치를 했고요. 그 위에다가 티트랙, 야키마사에서 나오는 트랙 시스템이죠. 이 가로바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 카브리오 슬라이딩 커버 위에 티트랙을 설치를 먼저 했고요. 이 티트랙 위에 이 랜딩 패드, 그리고 스카이라인, HD바, 요 세 가지 구성으로 해서 설치를 했어요. 사실 이 HD바를 이 스카이라인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또 HD, SL 아답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고, 거기에다가 이 미국 캐리어들은 기본적으로 이 잠금 장치가 포함이 아니에요. 별도 구매인데, 이제 잠금 장치까지 당연히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훔쳐가면은 안 되니까 잠금 장치를 기본으로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슬라이딩 커버를 한번 저희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로바, 그리고 그 위에 자전거 캐리어랑 이 짐바지 캐리어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또 간단하게 이 가로바 위에다가 지금 이 한 폭이 되게 좁아요. 한 60 정도 되는데 폭이 좁고 길이는 조금 더 긴, 거의 베드 길이만큼의 길이를 가져 있고, 또 요 정도 한 60cm 정도의 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위에다가 발전기 같은 거를, 위에 안쪽에는 캠핑 짐이 이제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뭐 우리 발전기라든가 아니면 아이스박스 같은 거를 위에다가 고정해서 묶어서 이제 사용하실 거고요. 또 이제 가족들 애기 자전거랑 엄마 아빠 자전거 세대를 이제 거치를 하기 위해서 툴레에서 나오는 598 프로라이드, 야키마 HD바랑도 아주 잘 호환이 돼요. 그래서 이 자전거 캐리어 3대를 각각 이제 거치를 했고요. 전체 잘 보시면은 모두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슬라이딩 커버 잠시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가로바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슬라이딩 커버를 완벽하게 딱 작동할 수 있죠. 그리고 잠가서 차를 완전히 잠가 주시면은 이 문을 열어야지만 위에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난 방지, 이제 안에 있는 캠핑 짐에 도난 방지를 기본으로 해 주고요. 그 위에는 이제 가로바 시스템, 야키마에서 나오는 이 풋,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이 랜딩 패드를 이용해서 이 스카이라인이랑 같이 연결이 되면은, 자, 열쇠를 먼저 열어 줘야겠죠. 자, 열쇠를 열고 이 뚜껑을 열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이게 네 군데를 다 풀러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 놓으면은, 자, 이렇게 분리가 되죠. 자, 간단하게 분리해서 이 위에 별도의 뚜껑이 있거든요. 뚜껑을 딱 덮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평상시에는 보관해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넣어서 바로 고정해 주면은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죠. 이게 이제 야키마에서 나오는 시스템 캐리어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용해서 레저를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뭐 주중에 친구 짐을 잠깐, 냉장고 같은 거나 뭐 큰 높은 의자 같은 거, 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그런 거 옮겨줘야 된다, 그럼 요거 간단하게 분리했다가 짐 옮겨주고 다시 달아놓으면 되겠죠. 이제 그런 아주 완벽하게 아주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야키마 가로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사실 루프탑 텐트까지 올릴 수 있는 강도의 HD바가 적용이 됐어요. 이 가로바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HD바는 루프탑 텐트까지 완벽하게 거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트랙, 이 랜딩 패드가 아까 우리가 분리해서 이렇게 쉽게 분리도 할 수 있지만, 여기 안에 보시면은 육각렌치 5mm로 양쪽에 두 군데 육각렌치가 있어요. 요거 5mm로 살짝 풀어주시면은 이 위치, 이 트랙이 쭉 있잖아요. 원하는 위치대로 이동을 해서 가로바의 위치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나는 텐트 좀 넓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넓게. 자전거 캐리어 해야 된다, 한 70cm.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제 조절하실 수 있다. 아주 편리하고 간단한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 레일 시스템, 그리고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거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이지만 굉장히 단단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루프탑 텐트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죠. 만약에 스틸 재질 같은 거였으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우리 야키마에서 나오는 시스템 중에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스카이라인을 사용하는 제품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아웃포스트 아니면 오버홀 같이 위로 이렇게 올려서 높이 조절도 하고 하는 그런 가로바도 있잖아요. 그런 가로바조차도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단단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래 스키니 워리어는 뭐 지붕에라든가 아니면 이런 트럭 이런 식으로 뭐 자전거와 함께 아니면 뭐 여기 옆에 루프박스 스키 캐리어를 올리고 그 옆에 이제 짐 올릴 수 있는 폭이 좁은 동시에 같이 적재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이 스키니 워리어가 이제 그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야키마에서는 짐바지 캐리어 이 워리어 시리즈 세 가지가 있어요. 폭이 좁은 스키니 워리어 그 다음 옆으로 좀 더 넓이가 넓은 그리고 앞뒤가 한 1m 정도 되는 로드 워리어라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가장 큰 1m 한 30 정도 폭은 한 1m 20 정도 되는 가장 거대한 메가 워리어 총 세 가지 워리어 시리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장착한 거는 스키니 워리어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윈드 페어링도 당연히 앞에 이게 이제 뒤로 지금 보고 있지만 원래는 지붕에 갔을 때는 이게 앞으로 향하도록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기본으로 윈드 페어링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손으로도 분리해서 아주 쉽게 탈착할 수 있어요. 탈부착도 아주 간단한 그런 짐바지 캐리어예요. 뭐 공구 필요 없습니다. 이 손으로 그냥 돌려서 바로 풀 수 있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잠금장치 나중에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야키마 가로바 HD바 위에는 이제 티슬럿이 있어요. 그래서 티슬럿 위에다가 이 툴레에서 나오는 자전거 캐리어 598 프로라이드를 안전하게 거치하실 수가 있는데 이 자전거 캐리어랑 이 티슬럿에 T볼트, T자로 생긴 볼트가 있어요. 이 볼트를 이용해서 이 자전거 캐리어, 툴레 자전거 캐리어 598 프로라이드를 완벽하게 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지금 고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뭐 애기 자전거가 보조 바퀴도 달리고 아주 조그만 자전거 있죠? 조그만 그 보조 바퀴 달린 자전거. 그것도 전혀 문제 없어요. 밑에 이 다운 튜브가 아주 낮아도 이게 이제 조절이 되잖아요. 이렇게 낮게 조절을 해서 바로 이렇게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용 자전거도 거치가 아주 간단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른 자전거 당연히 지금 문제 없죠. 이렇게 해서 자전거 세대 그리고 로드 워리어까지 해서 세팅을 마쳤습니다. 이상 오늘 콜로라도 베드 공간에 슬라이딩 커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야키마 트랙 시스템과 가로바 시스템을 장착을 했고요. 그 위에는 이제 야키마에서 나오는 스키니 워리어 짐바지 캐리어죠. 그리고 자전거 캐리어 세 대를 동시에 같이 설치를 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